안녕. 나는 도요새를 좋아하는 도요야. 내가 만든 새 다큐멘터리는 새들의 예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고, 또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번에 엄마가 새를 보셨는데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새들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5학년 때 다큐멘터리에서 본 다음에 좋아하게 되었어. 거기에 푸른발 얼간이새라는 되게 신기한 새가 나왔었어. 그 새의 푸른 발이 굉장히 신비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새여서 그 모습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 내가 전에 찍은 새 사진들을 다 편집을 해서 합친 다음에 또 자막도 넣고 내가 직접 내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완성을 하게 됐어. 그 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새 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새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안녕.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 보그라고 해. 나는 요즘 야구 포스터 만들기를 하고 있어. 좀 다른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느낌? 그러면서 이거에 영감을 얻어서 나도 야구를 보고 싶다. 저거 재밌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팀 로고를 붙이고 그 팀에 대한 설명을 쭉 쓴 다음에 마스코트도 붙여서 그거에 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써. 포스터를 만들고 나서 정말 기뻤어. 일단 내가 사진을 잘 골랐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사진들이 좀 잘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 안녕. 나는 큐브를 좋아하는 멤버 코체라고 해. 내가 큐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본 큐브의 천재들?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찾아서 한번 봐봤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큐브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 큐브를 시작하게 됐어. 이 큐브는 5 곱하기 5 큐브로, 일단 3 곱하기 3 응용 큐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센터부터 맞추고 엣지, 그 다음에 코너 맞추면은 이제 3 곱하기 3이랑 동일한 구조가 돼. 여기 하얀색 센터부터 일단 먼저 맞춰볼게. 이제 1회전만 하면 된다. 완성. 사람들이랑 이제 공유를 하면은 뭔가 이제 나누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좋고 나도 좋고 이러니까 뿌듯해. 안녕. 나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클라라야.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은데 지갑 만들기도 했고,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것도 했고, 작은 티셔츠 만드는 것도 했어. 지갑 만들기. 내가 그 돈을 넣고 다니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재밌고, 결과물이 그냥 내가 봤을 때도 예쁘니까 그래서 만족한 것 같아. 내 꿈이 광고 만드는 사람인데,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많이 필요하거든. 만들기 하면 그 플랜을 짜야 되는데, 광고도 이렇게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비슷한 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하게 되었어. 만들기 하면서 꿈이 커졌어. 처음에는 그냥 하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 꼭 하고 싶다가 되었고, 만들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얻어가지고 만들기도 할 수 있으니까 광고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